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네, 오늘 밤 9시 재중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야, 이몇달 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죠. 연초에 만났는데 거의 이제 올해가 끝날 때쯤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의 야식 메이트 먹방 요정 바로 저 재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이곳,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드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저는 이런 거 먹고 있어요 하시면서 자랑도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같이 먹어요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작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제가 시작 전에 소개를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뭔가 굉장한데,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쉽고 행복하고 배부른 같이 먹어요 설명서. 하나,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문한다. 둘, 먹방 빙고, 먹고를 완성하며 맛있게 먹는다. 셋, 더 먹고 싶다면 당장 쿠키 셰프님 더 주세요를 외친다. 넷, 행복하게 오늘의 메뉴를 완밥하면 방송이 종료가 된다. 주의, 메뉴를 남기면 환경 부담금, 아니죠. 환경 부담 벌칙이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제가 완밥을 못하면 오늘 방송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 굉장히 대식가예요, 여러분들. 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양이 기본적으로 3인분 이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양인 것 같고, 요즘에 그런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혼자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냥 부러워요. 사실 이만큼 저는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팬분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는지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SNS에다가 마라탕을 올려가지고 오늘 마라탕을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이미 먹으신, 아니, 근데 왜 벌써 드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먹어야지. 아, 곱돌이탕 저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 곱돌이탕 진짜 맛있는 집을 알거든요. 그 동대문 곱창이라고 있어요. 그 동대문 곱창에서 파는 곱돌이탕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체인점도 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치킨을 시키신 분들도 계시네요. 치킨은 살안 쪄요. 괜찮아요. 민물 새우탕. 오, 새우탕 좋죠. 아, 치아 치료를 해가지고 못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괴로운 거지.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좋지. 근데 나랑 한 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데 다 불겠다. 어떻게 드시려고 면을 시키셨대? 마라탕 면을 사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마라탕 그거 아마 그 배달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시켜 드시면 돼요. 마라탕 요즘에 배달로도.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라 맛만 나면 되는 거니까. 좋아.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이미 먹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지. 저 아까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
사실 먹었어요, 저도. 쌀국수 컵라면 있잖아요. 그거 두개 먹었어요, 두 개. 이미 먹고 왔는데 벌써 근데 배고파. 왜냐? 이 눈앞에 있으면 또 먹게 되거든. 이 약간 마라 종류의 메뉴면 사실 그런 건데 약간 그 있잖아. 맥주 한 잔. 맥주 같이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맥주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맥주 먹으면 배불러. 그러면 배불르면 안 되거든. 맛있게 오랫동안 먹어야 되거든. 일단 여러분들 저 못지않게 맛있는 메뉴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준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슬슬 주문을 해볼까 합니다. 쿠키 셰프님 메뉴 주세요. 이게 그거잖아. 그 뭐냐? 그 뭐라고 하지? 영화 뭐지? 그 영화 있잖아. 그래, 범죄도시. 그래, 마라롱샤. 그 영화를 보고 그 차이나타운에 직접 가셔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먹기 되게 힘들어. 뭐 먹기 힘들고 떠나서 맛있으면 된 거니까 오늘 매콤함과 함께 찾아오는 중독적인 매력 마라코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마라코스예요. 이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는 음식들인데 뭐 마라탕 그리고 마라샹궈 마라룽샤까지 이 메뉴들 매우면서 막 입안이 그 알싸해지는 그 매운맛 있잖아요. 굉장히 중독적인 맛이니까 사랑을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메뉴들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숟가락을 들어볼 시간인데 매운 먹방 같이 먹으면요 첫한 입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그 메뉴는 맛을 처음 느끼는 그 순간인 만큼 그 경건하고 정말 이 진지한 마음으로 얼마나 맛이 있는지 느껴보고 표현하는 첫 숟갈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경건하게 한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한 숟갈. 자, 어떻게 좀 뭘로 준비할까? 일단 자, 조금 들기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경건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먹어요. 너무 경건해. 음악이 너무 경건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너무 맛있어.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 같아. 톡톡 터지네. 씹으니까 안에 있는 그 스프랑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그 고기와 야채들이 입안에서 팍 터지는 게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웃긴 거 살짝 식었는데도 되게 맛있다. 아직 식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질투가 나시겠지만 빨리 준비하세요, 일단. 자, 일단 메뉴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야,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푸주? 이게 푸주라고 하는 거야? 뭔가 되게 맛있겠다. 일단 한입 잠깐 먹어볼게요. 뭐야? 분모자? 아, 분모자? 뭐야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전에 갔을 때 이게 안 들어있었거든. 이게 떡 당류, 아, 당면. 엄청나게 굵은 당면 같은 거야. 그니까. 야, 이거 되게 맛있다. 그래, 이렇게만 먹으면 맛이 또 살아나올 수가 없지. 고기랑, 이렇게 배추랑, 또 햄이 있네. 햄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일단 같이 해서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요즘 맥주 먹고 싶다. 와, 너무 맛있다. 야, 감동적이다. 아, 저 마라 되게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아, 감동이 두 배네. 아, 안 매워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 매운 거잘 먹는 거. 이 정도면 약간, 중국의 빼갈 같은 거한잔딱 하면서 딱 먹어야지. 야, 이건 기가 막힌다. 아, 뭐야. 빼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야, 뭐야. 야, 이 매운맛 이거 어떻게 하지? 이단 것들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이 매운맛이 진짜 맛있다. 근데 그래도 먹어봐야지. 이 돼지고기가 또 미쳤잖아. 너무 맛있잖아. 한입 또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입에다가 한입으로 정말 먹어야 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입이 너무 꽉 찼어. 아, 진짜 맛있다. 이 가게 어디야? 진짜 맛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 이거 꼭 직접 한번 직접 다 먹을게. 아, 빼갈이 뭐냐고요? 빼갈 그거잖아. 그냥 뭐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뭐 고량주 종류 뭐 이런 거지 뭐. 아, 되게 독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량주 먹으면 그게 다음 날까지 약간 솔직히 약간 냄새가 남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잘안 먹는데 뭐 어때? 혼자 사는 남자가 그냥 뭐 고량주도 먹고 다음 날 냄새도 풍기고 그러는 거지. 야, 이 마라탕 집은 진짜 이 마라집은.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 제가 나중에 힌트를 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다. 자, 그리고 이거 또 껴야지. 이또 장갑을 끼는 이유가 있지. 마라룽샤 먹어야지. 아, 이거는 야, 그 영화에서 진짜 범죄 도시에서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이쁘게 생긴 것 봐, 얘 봐봐.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널 맛있게 먹어줄게. 자, 이게 벗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벗겨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미안해요. 나 이렇게 혼자서 먹어도 되나? 나 조금만 말안 하면 안 돼? 이거 집중 좀 하게? 먹어볼게요. 솔직히, 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긴 한데, 이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한테 제일 미안해. 왜냐면 냄새가 나잖아. 야, 미쳤죠? 진짜 맛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제일 죄송하다, 진짜로.
그래도 무빙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거 진짜 진작에 너무너무 맛있다. 근데 잠깐만. 아 진짜 제일 먹고 싶어하는 약간 감독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이런 적 처음이지? 날못 따라가네? 날못 따라가? 자 감독님. 아, 한 입으로 그냥. 어차피 말씀 안 하시니까. 어때? 맛있죠? 고마워. 맛있어요 하면서 이 엄지를 이렇게 딱 올리시잖아. 진짜 맛있다니까.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아 이거 이걸 아 그래 일단 좀 더 먹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도 배가 조금 덜 부른 거니까 좀 먹으면서 일단 좀 토크를 할게요. 신났네 신났어. 당연히 신나지. 안 신나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나 이거 이제 약간 잘 벗기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거 뭐 되게 잘 벗겼죠? 이거 봐봐. 잘 벗겼죠? 이렇게 모양 그대로. 오, 맨. 너무 맛있어. 아, 이걸 나 혼자 먹으면 어떡해. 나 진짜 완밥하면 나 오늘 방송 진짜 끝나는 거야. 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같이 먹어요에서 완밥을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뭐야? 2020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셨대. 자, 2020년 제가 기록을 세워 드릴게요. 까짓 거 먹을 수 있지 이런 거. 아, 이런 거, 뭐 새우 몇개 먹고 뭐 먹을 수 있다. 아, 기대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대신에. 빨리는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잘 까나, 이제. 제가 좀 소스 좀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건가? 나 혼자 먹어야 되는 건가? 맛있죠? 이렇게 양을 줄여가는 거 아니냐고? 에이, 무슨 새우 두개 갖다가. 이제 먹을게요. 정말 제가 먹을게요. 그래,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비겁한 또 스킬을 쓰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왜 천천히 먹으라고 그래? 아, 다 먹으면 빨리 끝나니까. 감독님, 이것도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드셔보실래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어디다 찍어 먹어야지? 잠깐만. 이거 뭐야? 연유야? 뭐야? 와. 야, 감독님,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와. 맛있죠, 맛있죠? 와, 진짜 감독님, 화면상으로 보니까 손흥민 닮았는데? 손흥민 선수 닮았는데? 와. 맛있다. 이런 적은 없었나? 스태프분들 먹이면서 이런 거, 사상 최초예요?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미쳤어, 이거. 와. 왜냐면, 아니,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같이 먹어요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 혼자만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런 거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게 복도 받는 거고. 야, 진짜 맛있다. 잠깐만. 이거는 솔직히 맛없으면은 사기지. 아니, 여기, 잠깐, 감독님.
저 ENG 카메라 감독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와. 드셔보세요.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요. 어, 좋아, 좋아. 어때요? 맛있죠? 아니, 일은 하셔야죠. 그래도 카메라를 놓으시면 어떡해요? 일은 하셔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엄청 맛있죠? 역시, 이 약간 이 반응이, 아,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나 이거 완밥 그냥 할수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재밌는 댓글, 아니 웃지 마, 크크크크 하지 말고, 야, 뭔가 이렇게 재밌는 댓글 좀 올려주세요. 오빠 메뉴 팔지 말고 먹자. 내가 언제 팔았어? 나눔을 하는 거지. 아, 맛있다. 야, 술이 땡기긴 한다, 이게 확실히. 여기서 그런 건 없어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맛있는 술 마시면서 하는 방송은 없죠. 아, 그럼 연령 그런 게 생기겠지? 아, 근데 이런 메뉴를 먹으면서 어떻게 한 잔을 못할까? 그냥 약간 그런 물 대신 약간 소주 같은 거좀 부어주면 안 되나? 아, 너무 이게 맛있어서 그래. 그 약간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방송에서. 술이 생각나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다. 진짜 그래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이제 탕을 맛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니, 재료가 너무 튼실하다. 이거 다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그래도 난 먹을 거야. 와, 나 인중에 이제 땀 나기 시작하는 거 알아? 맵긴 맵다. 아,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행복해요. 아, 이걸 먹으면서 안 행복하면 안 되지. 와, 너무 맛있다. 자, 아, 이게 매운맛이 중간 단계 매운맛으로 준비했다고요? 아유, 감사해요. 맵긴 맵다, 확실히. 이런 거잘 먹긴 하는데, 마라가 괜히 마라가 아니네.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야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저 보면서 혼잣말 하세요. 혼잣말이라도.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먹방이 아니야. 이게 그냥 약간 ASMR 이런 먹방이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드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시면서 혼잣말로 나도 그래 이러면서 대답하시면서 같이 하자고요. 먹방 빙고 먹고 아 여러분들 저거 보이세요? 먹고 빙고 그래서 먹고 저 빙고가 있는데 저거를 우리 빙고를 한번 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살펴보니까 빙고는 그 뭐냐 중앙 센터부터 노려야 돼요. 센터를 잡고 가로로 갈지 대각선으로 갈지 세로로 갈지 정하는 게 가장 쉬운 공략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센터 있는 칸 어바웃 김재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 김재중은 하루 동안 뭘 하면서 생활을 할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막 되게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약간 그렇죠. 쉴 때가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허무함. 예를 들면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기도 굉장히 아깝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취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취미 생활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여유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생기는 시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약간 못 해봤던 재밌는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건설적인 나중에 취미가 아니라 특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는 지금 많이 즐겨 놓으시면 나중에 향후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저 요즘에 OST 그리고 막 무슨 다른 음원들 막 이런 거좀 냈던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요? 이거 먹으면서 말하는 거 되게 괜찮나? 더러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나? 요즘에 웹드라마 미스터 하트의 OST 불러봐도 또 제가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원래 네이버의 시리즈온의 화제작이었어요. 이게 정말 10년을 넘게 정말 사랑받았던 어떻게 보면 일본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노블레스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긴 시간 사랑받았던 노블레스의 오프닝 곡인 브레이킹 던을 제가 또 노래를 불렀고요. 이거는 3개국어로 불렀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3개국어를 불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애니메이션을 제가 또 주제가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감사드리고요. 하나 또더 있죠. 최근에 이것도 굉장한 화제작이죠. 우리 정말 초등학생 4, 5학년 때 처음 만난 서현 씨가 주연이에요. 그 JTBC의 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또그 드라마에 또 OST를 이렇게 부르게 돼서 굉장히 너무나 좋습니다. 왜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부터 음원을 틀기 시작했냐? 그러면 제 노래는 약간 그 러브라인.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나갈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사생활에서 음원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소식이 또 있었죠. 저의 그 앨범이 러브 커브즈 2가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1위를 하는 건 1위를 하는 건 정말 평생 항상 감사하고 굉장히 기쁜 일 같아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또잘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1위를 한 거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감사함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중 오빠는 이런 거할것 같아. 이런 거뭐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드셔야 돼요. 저는 말을 하느냐고 중간에 좀 약간 끊어가곤 있는데 계속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댓글 계속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 힘들긴 하구나. 이게 완밥하는 게. 손이 약간 방향을 잃었죠? 벌써 배가 좀 차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아니, 2020첫 완밥 양이 너무 많아. 일단 이건 3인분이 아니야. 이건 이 마라탕 하나도 3인분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혼자서 말도 잘안 나와.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아까의 자신감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 우리 감독님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지금 카메라 감독님 지금 네 분이 계신데 같이 나눠 먹으면 먹지. 근데 솔직히 감독님들 아까 그한입 하니까 약간 입맛이 돌아가지고 지금 더 먹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그걸 노린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한입만 더, 한입만 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부담 없이 퍼드리겠습니다. 아, 맵다 이거. 자, 이거 자, 뭐 계란 싫어하는 사람 없지? 와, 이거 계란이 그냥 계란이 아닌데? 와, 진짜 맛있다.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이거 그냥 계란이 아닌데? 맛이 소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야, 좀. 자, 아. 그치. 야, 이거 그냥 계란이 아닌데? 야, 닭이 그냥 계란 안 넣고 그냥 이걸 라면 안 되나? 되게 맛있다. 자, 이거 감독님용. 자, 아니야, 뭐할 수, 그래,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아, 감독님들이 약간 아까 한 입을 한 순간 입맛이, 어떻게 입맛이 돌아버리는데. 들어야지. 사람인데 우리 나누면서 삽시다.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헬프를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아, 면을 좀 이따 먹어야 될것 같아. 면이 불어. 자, 댓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할게요. 집에서도 요리하나요? 그럼요, 집에서 요리하죠. 배달이 한국에선 솔직히 말해서 배달이 90%, 해먹는 게 10%. 일본 집에서는 해먹는 게 90%, 사먹는 게 10%. 신기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위 있나요? 가위 없어요? 그래. 이거 다한 입으로 먹어야 되겠다. 너무 커, 이게. 와, 이건 진짜, 이건 약간 음식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간식으로 먹어도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짠. 반짝반짝 거리잖아. 되게 살찌겠지? 아, 더워. 반팔로 갈아보면 안 돼요? 아, 덥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가위로 좀 잘라 먹어야지. 크기가 좀 너무 큰것 같아.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에어컨 틀어주시려고? 진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 배달 시키면 어떤 음식 시켜 먹냐고요? 배달 시켜 먹으면 보통 저는 탄수화물을 좋아해가지고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먹긴 하는데 아, 요즘에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밖에서 먹으면 거의 고기 종류를 먹고요.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거의 뭐 탄수화물, 밥, 면 이런 거죠. 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면 너무 맛있죠. 아, 저 요즘에 꽃꽂이를 아 요즘엔 좀 많이 못 갔어요. 좀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여유가 있으면 정말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가야 될것 같고. 할게 너무 많아요. 지금 취미를 너무 좀 오버해서 많이 늘려놔가지고. 아,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 소화를 할수 있을지.
피부 관리하는 것 같은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피부 관리? 뭐 피부과 가죠. 피부과 가고 그냥 집에서 화장품 잘 바르고, 자기 전에 그 이렇게 수분 크림 같은 거잘 바르고. 자, 또 댓글. 아, 근데 이 댓글 여러분들이 남기는 거에 비해서 재밌는 게 별로 없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타이핑이 좀 느리신 건가? 아, 내가 이걸 보고 할까? 그럼 시선이 밑으로 너무 떨어질까 봐. 내가 찾을까? 아, 브레이킹 더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라르캉 시엘의 하이도상이 써주셨는데, 미쳤죠. 정말 그 곡을 받은 순간 저는 감동이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떠한 상보다도 기분이 좋았던 선물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하이도상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더잘 불렀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곡더 주시면 더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배달합니까? 일본도 배달은 하는데 일본은 배달 음식이 맛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왜냐면 일본 배달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비교하기보다 우리나라 배달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배달 업체 자체가 일본은 몇개안 돼요, 솔직히. 도쿄에만 두세 개 정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의 민족이잖아. 배달의 민족이잖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 진짜 그 너무 맛있는 것들을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배달은 진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공은 어디까지 했냐? 목공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고 이제 다리만 달면 끝나요. 이제 한 이만한 한 사이즈로 따지면은 한 요만한가? 요만한가? 요만한 서랍형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들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리한 거? 최근에 요리한 거? 사실 한국에서 김치찌개는 그냥 했어요. 제가 아는 지방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어머니께서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맛있는 김치 갖다가 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뻑뻑살, 다리살. 난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뻑뻑살도 좋아하고, 다리살도 좋아하고, 양념이 뭐 맛있으면 다 맛있지. 그리고 운동할 때 닭가슴살도 먹으니까 다둘다 좋아해요. 여러분들 댓글이 재미가 없나 보다. 타이핑이 느린 건가?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이게 뭔가 나도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멋진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계속 이 마라 종류는 고춧가루가 이게 고추가 덩어리가 커. 그래서 마라다가 나 이빨에 혹시 끼면 댓글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성유리 씨는 어떻게 알게 되냐고? 유리 누나는 우리 주민이에요, 그냥. 같은 주민이어가지고 친해요. 오늘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람이 이찬원 씨 맞냐고? 예, 맞아요. 그 이찬원 씨가 또 트로트 열풍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핫하시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좀 체구도 또 이렇게 아담하시고 얼굴도 되게 이렇게 예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칭찬해 칭찬해. 약간 어제 약간
그 했던 자리에 그 멤버들이 약간 조금 뭐 되게 특이했어요. 뭐 트로트 하시는 분도 계셨고 힙합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아이돌 후배 분들도 계셨고 특이했어요, 자리가. 근데 그분들하고 사실 이제 자리가 다 틀렸거든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약간 어떤 분은 약간 뭐 사진 같이 찍어요. 또막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찬원 씨한테 제가 직접 사진 찍자고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오빠 한쪽 눈 감고 웃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 하하 왜안 돼? 이게? 아, 시키려고 한 거구나. 에이, 시키려고 한 거구나. 아, 댓글이 재미가 없네. 아, 댓글 재밌는 거좀 해주세요. 아, 머리가 잘 어울린대. 고마워. 우리 그 헤어 해주시는 분이 머리를 참 잘해. 아, 오늘 그 마라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까 그 누구냐? 아, 그 중국에 계신 팬분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 계신 분들, 니하오마, 니하오마, 니하오마.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야, 이렇게 해외를 나가기가 힘드네요, 진짜로. 야, 이렇게 세상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왔는데 좀더 자유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진짜 직접 찾아가서 얼굴도 찾아뵙고 아니면 뭐 중국에 딱히 일이 없으면 그냥 공항 찍고 올게요. 공항에 계세요, 그냥. 공항 찍고 바로 돌아올게. 뭐 그래도 되고. 오빠 하트 1,500만 됐는데 잊혀진 계절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오빠? 그날의 쓸쓸했던 추억이 뭐지? 가사가 뭐지? 오늘은 마라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거네요. 자, 일단 가운데 어바웃 김재중 성공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성공했어요라는 스티커를 딱 붙일 거예요. 스티커 주세요. 뒤에 있네요. 네. 어디 있어? 뒤에, 이 뒤에? 아, 야, 귀엽다. 스티커 되게 귀엽다. 스티커 귀엽죠? 짠. 자, 어바웃 김재중 통과. 짠. 좋았어요. 자, 이리하여 하나 끝났고, 또 뭘로 할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칸 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 제가 할까요? 그냥 제가 그럴까요? 맛잘알 상담소 저거 할까? 맛잘알 상담소. 뭐 맛잘알 상담소. 아, 맛잘알 상담소. 뭐 제가 일단 뭐 저는 음식을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음식들 많이 먹어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먹어온 것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것들도 있었고, 아, 이건 못 먹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빠 이거 먹어봤어요? 라는 음식들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었을까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 뭐냐? 호주에서 파는 악어 피자. 피자 위에 토핑이 악어 고기가 올려져 있는데 난 너무 쇼크였어. 일단 파충류를 먹어본 적이 뭐딱한번 있긴 있었는데 와, 악어 피자야. 피자 위에다가 악어를 전 너무 이게 상상 외에 약간 그런 음식이어가지고 너무 쇼크였어요. 근데 하물며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일단. 김재중의 먹방 상담소.
오픈 뭐 이런 걸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뭐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막 고민할 때 오빠 이거는 어때? 아니면 저거는 어때? 라는 뭐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거 너네는 절대 안 먹어봤을 거야. 이런 거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막막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는 댓글 올라가는 스피드가 되게 빨랐었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음식이 왔구나. 음식이 왔으니까 댓글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갑자기 빨라지네?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네, 하세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먹고 양심적으로 좀 먹어야 되겠다. 크로플이 뭐야? 크로플이 뭐예요? 크로플이 뭐야? 아, 크로와상 와플. 크로와상 먹어봤고 와플 먹어봤지. 그걸 합쳐야지. 크로플인가? 크로와상을 눌러서 먹는다고 와플처럼. 나 우리 집에 그거 있거든. 기계 있어요, 와플 기계. 크루아상 사서 먹어보면 되지 뭐. 그 기계 어디서 샀냐면요. 네이버에서 샀어요. 네이버 쇼핑하거든요, 저. 저 되게 촌스러운 게 아직도 카카오페이 이런 거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계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카카오로. 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 하면 어때?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 네이버 페이로 다할수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너무 편하게 사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 아니 네이버로 다할수 있다니까? 진짜 막 음료수나 진짜 아저 솔직히 요즘에 다 쿠팡 하시는데 저 쿠팡보다 네이버 쇼핑 훨씬 많이 해요. 네이버가 너무 좋아. 약간 그막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뭐 그래 방송에서 막 이제 초록창에 뭐 해주세요. 뭐 초록 얼마나 좋아. 막 초록 쇼핑, 초록 검색. 약간 저는 약간 네이버 플렉스를 좀 하고 살죠 평소에. 대단해요. 저는 사실 약간 정말 네이버의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저는 약간 그런 약간 위임장 같은 거회원 막 이런 네이버 회원 뭐 네이버의 아들 뭐 이런 위임장 같은 거 저는 뭐 만약에 주시면은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아이폰 유저 대충 카피해서 그냥 팩스로 아니 팩스 안 쓰는 거네 요즘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액자에 넣을게요. 그냥 보내주세요. 저 맞습니다. 저희 앞 광고 절대 뒷 광고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그냥 광고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 되게 편하다는 거. 그냥 좋아요, 진짜.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랑 엄마 뭐야 혈압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혈압기를 또 네이버에서 사가지고 보냈지. 이게 되게 웃긴 게 무슨 막 굳이 막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이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틀 만에 가더라고. 너무 좋잖아. 이틀 만에 혈압기가 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준 의료 기기인 거잖아. 근데 그게 거기까지 가더라고. 참 훌륭해요, 진짜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내가 어렸을 때그 전지현 님이 그 네이버 그 광고 하셨었을 때 그때 내가 어른이었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때 5천 원이라도 넣어놨었으면 그 5천 원 지금 얼마였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후회하실 거 아니야. 나 그거 있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앞 앞에서부터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어떤 기업이 옛날에 아예 그냥 아예 저그만한 회사였을 때 투자 유치가 잘안 돼가지고 펀딩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어.
큰 돈이었지.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었으니까. 큰 돈이었어. 그걸 왜안 났어요? 집이라도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걸 넣었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진짜, 약간,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투자해도 괜찮고, 그러긴 한데. 일단 음식 얘기할게요. 취두부 먹어봤냐고요? 에이, 취두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아, 근데, 뭐, 아, 약간 용기가 안 나더라고, 솔직히, 취두부는. 파타이 먹어봤죠. 모츠나베는 어떤 맛이냐고? 야. 아, 여러분들, 모츠나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곱창 전골이에요. 근데 곱창 전골인데, 예를 들면 육수가 그냥 곱창에서 우러나온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그 우리나라 닭한 마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삼계탕이나. 약간 그런 국물에 곱창이 있는 것 같은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겠죠, 그러니까. 모츠나베 좋아하죠? 오빠는 민초 먹어요? 민초가 뭐야? 민초가 뭐야? 아, 민트 초코? 아, 알고 있었어요. 아,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 먹죠. 민트 초코 좋아해요, 저 개인적으로. 야, 요즘에 민트 초코 안 먹으면 그건 아싸지. 파마 첵스 그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아, 그러면 또 약간 첵스 쪽에서 되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 저는 약간 파마 첵스는, 전 첵스 그거 초코 맛 되게 좋아해서 저 집에 사다 놨어요. 근데 파맛은 좀, 끝난 초코가 좋아. 아,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파마 초코. 아, 파마 첵스. 베라의 최애 맛은, 베라 알지? 베스킨라빈스가 베라 아니야? 베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 막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뭔가 알록달록한 거가 별로 안 좋아해. 막 그냥 조금은 좁고, 민트면 민트, 바닐라면 바닐라. 근데 딱 약간 이렇게 제일 약간 클래식한 맛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겨울 간식을 먹을지 추천. 겨울 간식? 호빵 맛있죠. 어떤 호빵? 샤니? 아, 브랜드가 아니라, 아, 만. 아, 야채, 피자, 뭐, 이런, 팥, 이런 거. 아, 진짜. 나 이거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어떤 호빵? 아. 나 진짜 창피해서 숨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마의 맛은 무조건 그거지. 그, 뭐냐, 그거야. 가장 맛있는 거는 팥들은 거 아닌가? 팥? 아, 야채 호빵은 샤니가 진짜 맛있긴 해. 네. 여러분 네이버 쇼핑에 그거 팔아요. 주문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맛, 삼립이 맛있다고? 공평하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막 선전하지 말고, 뭐 광고 아니잖아, 어차피. 삼립도, 뭐, 샤니도 다 네이버 쇼핑으로 살수 있어요. 다 있겠지, 다 있어.
근데 진짜 그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중고나라 막 이런 거 당근마켓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런 기능이 네이버에도 있긴 있더라고. 중고도 팔더라, 중고도. 여러분, 중고 진짜, 왜냐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정체모를 사람들, 그걸 어떻게 구매를 해요? 근데 네이버 가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더라고. 약간 좀 깔끔한 사람들이 많아. 신사가 많아.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 아, 붕어빵은 저는 머리부터 먹습니다. 머리부터 먹고 꼬리는 제일 마지막에. 남자는 꼬리지. 슈크림. 아, 왜 웃어요? 아, 스태프분들이 왜 웃어? 왜뭘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그딴 얘기가 아니라. 참, 사람들이. 자, 슈크림 붕어, 팥붕어. 나는 솔직히 이 섞은 게 좋아. 슈크림하고 팥이 섞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뭐지? 그 붕어 사만코도 그렇잖아. 붕어 사만코도 약간 섞여져 있는 맛이잖아요. 아이스랑 약간 팥이 섞여져 있잖아. 그런 맛이 맛있어요. 헐, 우리 오빠 당근마켓. 아, 저 배불러서 이거 놓은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을 왜 몰라요? 단지 사용을 안할 뿐이에요. 네이버 쇼핑만 하니까. 슬슬 약간 댓글이 재밌네. 아, 중고나라가 네이버야? 네이버 안에 있는 카페지. 어쩐지. 아니, 어쩐지. 아. 주변 사람들도 다 중고나라 쓰더라고요. 얼주가 아냐고요? 얼주가 하나요? 아니면 따? 아,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삭힌 홍어. 야.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홍어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홍어 좋아하지. 좀 약간 재밌어지는데? 오빠. 아, 아까 붕어빵은 섞인 게 좋은데 배라는 싫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차가운 거는 섞인 게 싫고, 그럼 따뜻한 거는, 아, 그것도 그건 붕어 싸 먹고를 약간 말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배라는 싫다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자, 오빠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드세요? 아니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세요? 저는 밖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요. 집에서는 따뜻한 커피를 즐겨 먹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과일 먹고 싶은데 어떤 과일을 먹을까요? 과일 맛있는 거. 우리 엄마는 망고를 제일 좋아하던데. 망고 드세요. 망고 맛있어요. 오빠 전기장판 위에서 귤 까먹어요? 전기장판 위에서 귤. 집에 전기장판이 없어요. 네이버 쇼핑으로 사야 되겠다, 전기장판. 근데 이거 진짜 광고 아니에요. 저 뭐.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약간. 이건 진짜, 이거 진짜 개런티 받아야 될 정도로 진짜. 이거 되게 굉장한 사랑, 애정, 애착, 그런 애증, 아니, 그 뭐, 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애가 있잖아요, 애가.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좀 가벼운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가벼운, 좀 가벼운 메뉴가 좋지 않을까요? 아, 또 잠깐만. 날또 무시하는 질문을 또 댓글을 다시네. 아바라가 뭐냐고? 뭐 아바라도 아이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어? 아, 이런 거는 쉽지. 이런 거 그냥 맞추죠. 아바라. 팥죽에 설탕 넣을까요? 소금 넣을까요? 팥죽에는 저는 소금 넣는데 설탕하고 소금 다 넣으셔도 돼요. 맛있어요. 고소한 커피? 산미 있는 커피. 아, 저는 고소한 커피가 좋아요. 산미, 뭐,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입맛은 없는데, 배고플 때는 뭐를 먹죠? 입맛이 없을 땐 일단 배달 어플을 일단 훑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사진만 보기 있잖아. 그걸로 계속 봐요. 그러면 약간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일단. 일단은 그리고 시켜. 오면 냄새 풍기잖아? 또 들어간다고. 댓글이 재미없나 보다. 댓글이 잘안 올라오네. 아, 앞에서 누가 알려줬네. 이게 뭐야. 안 알려줬어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 그냥 알죠. 난 처음에 그럼 솔직히 커피 얘기하고 아바라가 나왔길래, 아, 이거 약간 느낌이, 뭐 약간 뭐 아버지가 바리스타랍니다 뭐 이런 건가? 막 이거 진짜 별거 다 생각했는데 역시 아이스 바닐라 라떼. 뭘 겨우 맞춰. 그냥 야 감칠맛 나게 한 거죠. 약간 미원처럼. 아, 참, 미원 또 브랜드 이름이라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런 MSG처럼 감칠맛 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탕수육 찍먹 부먹? 무조건 찍먹이죠. 전 찍먹이에요. 아샤츄. 아이스. 이건 아이스 아닌가? 샷으로 추가. 아, 근데 아가 뭐야? 아저씨, 샤츄가요? 이런 건가? 뭐지? 아샤츄가? 아샤츄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는 거다. 아니야? 아이고, 샤츄가 해버렸네. 아, 뭐야? 아, 뭐야? 아이스는 맞았어요? 아, 샤츄가가 아니구나. 그러면, 아, 진짜 알려주지 마. 자존심 상해, 진짜. 뭐야, 이거. 아이스 크림 샤츄가? 아이스 라떼 샤츄가? 아이스 바닐라? 아이스 크림? 뭐야? 아, 솔직히 나 미안해요. 몰라요. 솔직히 알려줘. 너무 너무 궁금하다. 뭐야? 아이스티에 샷추가. 이걸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재밌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 놀려먹으라는 약간 그런 재미를 드리려고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아이스티, 그거잖아. 아이스티, 샤츄가. 그리고 순대, 소금. 순대는 소금이냐, 쌈장이냐? 순대는, 저는 소금이에요. 쌈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순대는,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아, 내가 안 먹어서 그런가? 날파리가 계속 오네. 아저씨를 외쳐줘. 재밌으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빠, 2,000원 비싸졌단 말 알아요? 2,000원 비싸졌다? 뭐 담뱃값? 아니 2,000원 뭐였어요? 아 옛날에 아 왜냐면 저희 시대 땐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담배 심부름 시키면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애들이 많았었다고 그래가지고 2,000원 오르고 돌아오는 애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2,000원이 비싸졌다. 커피? 택시비? 지하철비? 뭔가를 시킬 때 2,000원이 네이버 쇼핑 수수료? 뭐야? 그러니까 뭐를 시킬 때 2,00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 샷추가. 아니 배달 배달 앱에서 2,000원 뭐 시킬 때 2,000원을 더 낸다고? 배달 앱에서 2,000원을 뭐야? 배달 앱에서 2,000원을 더 내야 돼요? 아! 공깃밥? 콜라! 음료! 아, 치킨 시킬 때 옵션이야? 무? 양념 추가? 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면은 2,000원 더 받나? 아,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 왜? 뼈가 없으면 2,000원이 더 비싸다고? 아니, 뼈를 주셔야지. 2,000원이 더 비싸져서 그거를 순살됐다는 뜻이. 아, 그건 좀 약간, 아니야. 이거는 약간, 왜냐면, 약간, 난 솔직히 우리나라에 약간 불만이 하나가 있어요. 우유도 저지방이 원래 더 싸야 되는 거거든. 고지방이 더 비싸야 되고, 원래는. 근데 저지방이 우리나라는 더 비싸단 말이야, 저지방 우유가. 치킨도 똑같아. 치킨도 뼈가 있어야지 돈을 더 많이 원래 줘야 되는 거지. 순살은, 에이, 왜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몰라서 그렇지만, 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어떤 제 친구는요, 살다 먹고, 야, 너 빨리 먹어, 나뼈 먹게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고,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는데, 치킨 시켜 먹고 남은 뼈 있죠? 그거 우려 먹은 적 있어요? 치킨 뼈 우려 먹은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우려 먹을 뼈를 주시는데 2,000원이 왜더싼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자, 서울 치킨무 2,000원. 아니, 안 하죠. 치킨무 2,000원은 안 하는데 그냥 몰랐어요, 솔직히. 아니, 뼈로 사골 끓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먹었대. 진짜라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저는 솔직히 닭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닭발 아니면은 뭐그 뭐지 정육점 가면은 약간 비계 이런 거를 달라고 해요. 공짜로 주시는데 있거든요. 달라고 해서 약간 이만한 진짜 오겹살 굵기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토막을 딱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잘 이제 패키징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때 그거를 넣어서 끓이잖아요. 국물이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기 비계 좀 주세요 하면 진짜, 그러니까 파는데도 되게 싸요, 하물며. 비계를 낭비하지 마세요. 찌개 끓여 먹을 때꼭 넣어서 해 드세요.
갑자기 왜 화낸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어요. 오빠 진정 아, 네, 말 하나 먹으래요? 먹을게요. 아니 이게 살짝 식으니까 그렇지. 전자레인지 돌릴 수 없나 이거? 뭐야? 아이 마 에이 지금 뭐야? 몇 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나 지금 벌써 1시간 했어? 1시간 10분 했어? 거짓말. 아니 거짓말. 에이 무슨 1시간이야.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야 돼? 아 진짜? 아니 먹지도 못했는데 아직 진짜네? 1시간 11분이 지났네? 아씨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가, 아 이게 시간을 정해주니까 그렇지. 저한테 5시간만 더 주세요. 이거 진짜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게 약간 그게 이러면 못 먹지. 저 솔직히 그거 봐. 그치 더 하라고 얘기하잖아. 더 하면은 솔직히 먹을 수 있지. 이거는 내가 못 먹은 게 아니야. 시간 내에 못 먹었던 것 같아. 내가 푸파는 아니잖아. 아, 여러분들 푸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푸드 파이터래요. 아, 먹는 건 됐고 뭐 홍어 얘기나 좀더 해달라. 홍어, 네, 뭐 홍어 제가 홍어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 어디야 그. 그 무슨 동이라고 하죠? 그 저기 건대 쪽에 차이나타운 무슨 동이라고 하지? 거기 그 영동대교를 딱 건너자마자 그 차이나타운 그 초입 길이 있어요. 거기도 쭉 가다가 딱 왼쪽에 보면은 이름이 안주나라인가? 근데 거기가 대박인 게 홍어 전문집이에요. 근데 거기 이모님이 손으로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다, 김치랑 보쌈이랑 이제 홍어랑 같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싸셔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주시거든요. 거기 정말 자양동에 있는. 진짜 맛있어요. 거기 꼭 가보세요. 홍어를 못 먹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대비할 수 있어요. 진짜 잘 먹게 돼요. 거기 정말 맛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안주나라라고 써 있는데 정말 안주가 그거밖에 없어요. 홍어밖에 없어. 딴걸안 팔아. 홍어만 팔아요. 그 간판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인 분들이 진짜 정말 즐겨 찾는 가게이기도 해요. 정말 잘 되는 가게라서 미리 이제 빨리 빠른 시간에 가셔가지고 자리 좀잘 차지하셔서 한번 도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먹던 걸좀 정리하고, 뭐, 자러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뭐, 이쯤에서 오늘 완밥에, 뭐, 성공을 했을지, 뭐, 보시다시피 성공 못 했어요. 완밥은 성공 못 했고, 일단, 뭐, 저 혼자한테 3인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3인분도 훨씬 솔직히 넘는 양이고, 이라서 제가 당장은 성공을 못 했지만, 만약에 같이 먹어요. 편성이 예를 들면 뭐 6시간 편성이다. 그러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음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양을 시켜서 꼭 항상 완밥을 하는 습관 가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밥을 못 했으니까 뭐 아까 약속대로 메뉴를 남기면 환경 부담 벌칙 있었으니까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벌칙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복불복 게임이네요. 자, 여러 가지 벌칙들이 써 있는데, 자, 어떤 게 좋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진짜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이게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자, 돌려. 아, 좀 세게 돌릴게요. 돌려. 아, 정말 쉬운 벌칙을 받았어요. 아, 난 좋아. 마라탕으로 삼행시. 마. 이거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할 거야? 라가 없잖아. 라가 너무 어렵지. 아, 오케이. 자, 다음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운 띄워보세요. 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라디오 DJ처럼 달달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탕, 너의 마음에 내 사랑을 쏟고 싶어. 이러고 있네. 아, 참 죄송합니다. 아, 참.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아, 여러분들, 행복하게, 배부르게, 드시고 계셨나요? 잘 드셨나요? 아직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맛있게 맛있게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다 완밥을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나중에 언젠가 또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 꼭 완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정말 집에 가기 싫네요. 오늘 집에 가기 싫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집에 안 간다고 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들, 집에서 그래도 식사를 하셨으니까 조금 금방 또 주무시면은 소화도 잘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고 나서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여러 이야기들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브이라이브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마 11월 달 정도에 또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해야 되겠어요. 11월 달에 일단 할 수도 있어요. 자, 말하면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지. 이거 제 약간 위도 다 세척해가지고 새거 만들어서 올게요. 소화 다 시켜가지고. 그때는 뭔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약간 요즘에 말을 잘안 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요즘 거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드셔볼래요? 진짜 이게 안 따뜻해도 맛있긴 하다, 진짜로. 정말 이렇게. 근데 이거 어차피 촬영 끝나면 드셔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따뜻할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거 맥주 한잔 하고 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칭따오 맥주 먹어야 되겠다. 칭따오 네이버 쇼핑 안 돼요? 주류는 안 되더라. 하고 싶었는데. 주류는 안 돼요. 안녕. 아, 있죠. 안녕.